스피크가 있는데요. 저희 콘서트 7080은 굉장히 옷을 관객분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 박수를 치고 언제 소리를 들고 언제 끊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죠. 하지만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언제 앵콜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냥 다소 첫 곡이 끝나자마자부터 앵콜을 시작하시면서 가수들이 당황을 하죠. 나는 한 세 곡 불러야 되는데 한 곡 전부터 앵콜을 하는 것이야. 그럼 두 곡만 불러 가리는 건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뭐 몇 가지 여쭈고요. 7080만의 분위기가 있으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이 7시 5분입니다. 근데 저희들 그 예비좌석이란 또 표가 있지요. 그게 이제 7시 10분부터 입장을 하시는데요. 왜 7시 10분이냐? 저희들이 분명히 7시 정각에 하면 한 10분 동안 계속 싸움이 날 것이다 해서 저희 코리안 시간이 있잖아요. 7080 세대만의 시간 10분 정도 봐주는 거. 그래서 7시 10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녹화가 7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0분에는 예비 당첨자분들이 입장을 하세요. 그러면 어디 앉으시냐면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앉게 되세요. 빈자리가 왜 생기냐면 저희들 뭐 다 100% 다 당첨을 해서 꽉 채워놨습니다만 항상 보면 프로그램 특성상 한 10%나 20% 정도 못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더 많은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도는 날엔 다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계단에 앉으셔서 저희가 방석을 또 제공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아마 예비 당첨자분들이 들어와서 다 앉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4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예비 당첨자분들이 입장하시겠는데 지금 입장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비 당첨자분들이 한 6시 또 한 대서부터 바깥에 줄을 서 계세요. 굉장히 민감한 상태죠. 들어오실 때 좀 많이 힘드시거든요. 다들 혹시나